얼마 전 셀트리온의 주식 9천억 원어치를 팔았던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셋. 도대체 이들은 누구일까요? 오늘은 테마셋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물론 테마셋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고 해서 셀트리온을 왜 팔았는지에 대한 답을 절대 찾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워낙 큰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이기 때문에 이 펀드가 어디로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 투자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테마셋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테마셋은요, 1974년에 창립이 돼서 지금까지 몸집을 계속 키워오고 있는 그런 펀드입니다. 싱가포르 국부 펀드죠. 자산 운용 규모가 커온 상황을 살펴보면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그리고 닷컴 버블 당시 사스가 창궐했을 때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이런 대형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잠시 출렁거렸던 것을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 기간에 몸집을 크게 불려와서 지금은 거의 올해 기준으로 운용 규모가 우리나라 돈 250조 원에 육박할 만큼 큰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곳이 바로 테마셋입니다. 이 테마셋은요,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에도 투자를 해서 우리나라에서 강남 파이낸스 센터 혹은 이 서울 파이낸스 센터 이런 빌딩을 또 투자하기도 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럼 테마셋은 어느 국가에 주로 투자를 하게 될까요? 아무래도 싱가포르 국부 펀드이다 보니까 싱가포르에 대한 투자 비중이 전체 운용 자산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27%를 싱가포르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게요. 싱가포르에는 4분의 1 정도밖에 금액을 투자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4분의 3 정도를 해외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싱가포르 국부 펀드라고 하지만 자국 투자 비중은 4분의 1밖에 되지 않고 대체로 해외에 투자를 하는 액티브형 펀드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래서 해외 투자 가운데 26%가 중국이 차지하고 있고요. 북미 지역의 13%, 유럽 지역의 9% 정도 이렇게 자산을 배분한 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테마셋은 어느 산업에 주로 투자를 할까요? 제가 지난 3년간의 투자 비중을 한번 살펴보니까 금융 서비스에 대한 투자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26% 정도를 전체 자산 가운데 26% 정도를 금융 서비스에 투자를 하고 있고 여기에는 AIA 그룹, 스탠다드 차타드, 그리고 중국의 공상은행 이런 기업들이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면 미디어 통신 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도 꽤 높습니다. 2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곳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다만 미디어 통신 부분은 2016년부터 지금까지 이 투자 비중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아래로 보면 소비재 부동산의 16%, 그리고 운송산업 분야의 16% 정도를 자산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보이는 게 바로 생명과학 분야인데 여기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운용 자산 가운데 6%라고 하는 아주 크지 않은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곳이고 그리고 생명과학 분야에 투자한다고 하지만 여기 포함되어 있는 기업이 딱 3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길리아드 사이언스 이 3개 기업에만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테마셋이라고 하는 곳은 어떻게 투자를 할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테마셋은 아주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시장 수익률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액티브형 펀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마셋은 창립 이래 지금까지 연평균 15%의 수익률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줬던 그런 내용으로 굉장히 유명한 펀드인데요. 명확한 4가지 투자 가이드라인을 갖고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 구조가 변하는 곳에 투자하라, 중산층 인구가 늘어나는 곳에 투자하라, 상대적 이득이 있는 곳에 투자하라, 이머징 챔피언에게 투자하라 라는 명확한 지침을 갖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현재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훨씬 더 이해를 하기 쉬운데요. 첫 번째, 경제 구조가 변하는 곳. 중국이나 인도와 같이 경제 구조가 변하는 국가에서는 인프라 건설이 상당히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도로 깔고 철도 짓고 공장 짓고 발전소 설치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을 조달해야 되죠. 여기에서는 금융 서비스가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인프라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 기자재를 운송해야 되니까 운송산업도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경제 구조가 변하는 곳에서는 금융이나 인프라, 운송산업에 투자하라는 명확한 지침을 갖고 있습니다. 테마셋의 전체 포트폴리오 가운데 이 금융 서비스 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그리고 거기에서 중국의 은행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리고 중산층 인구가 늘어나는 곳에 투자하라. 중산층 인구가 늘어나는 곳에서는 소비가 급격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곳에서는 소비자들이 직접 지갑을 열고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산업에 투자하라고 지침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 산업이 바로 미디어나 통신, 소비재나 부동산이죠. 이런 곳들은 소비자들이 직접 돈을 열고 거기서 구매를 하는 산업입니다. 중산층 인구가 늘어나는 곳에서는 이런 산업에 투자하라는 지침을 갖고 있고요.
상대적 이득이 있는 곳에 투자하라. 자신들만의 독특한 지적 재산권을 갖고 있거나 상대적 차별성을 갖고 있는 곳에 투자하고 이머징 챔피언, 글로벌 챔피언이 될 잠재력을 갖고 있는 곳에 투자하라. 이러한 지침을 갖고 여기에 맞는 투자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펀드가 셀트리온의 주식을 팔았다고 하니까 워낙 갖가지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혹시 셀트리온의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은 셀트리온과 테마셋은 그동안 워낙 사업 파트너로서의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는데 이 사업 파트너 관계가 틀어진 것은 아닐까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이렇게 과도한 해석은 할 필요가 없다. 증시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현금 비중을 늘리다 보니 셀트리온의 지분이 매각된 것일 뿐이다. 혹은 리밸런싱 차원의 지분 일부 매각일 뿐이다. 이런 해석들이 온갖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테마셋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요. 테마셋을 공부한다고 해서 셀트리온을 왜 팔았는지를 찾을 수는 절대 없습니다. 다만 워낙 큰 자금을 운용하다 보니까 이들이 어느 곳에 돈을 넣고 있는지를 우리는 공부하게 되면 우리의 투자에도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시장을 읽는 남자입니다. 그럼 저희들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새로운 뉴스들과 투자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